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올 상반기 중에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선거철마다 등장했다가 바로 사라지는 그 이름 가덕도 신공항. 부산에 국제공항 하나 더 만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공항인데 왜 만들어요? 그 막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그냥 약속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가덕도 신공항이요? 인천에 김해 쪽에 공항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짓는 거는 약간 난개발 아닌가요? 투자하시는 분들만 조금이라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부산엔 신공항이 필요 없는 걸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부산에서 끔찍하죠, 유럽 갈 때. 이거 봐서 사람들은 안 간다고. 인천이 실질적으로 해외입니다, 해외. 올 때 이제 비행기 시간이 조금 한 30분 정도 이제 늦게 도착하고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아,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다.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 다시 내려와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아, 차마 그렇게는 내가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중공에서 잤죠. 아침에 비행기 뜰 때까지. 서울 사람이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약 1시간 30분. 부산 사람은 약 5시간. 1년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동남권 승객 수 약 300만 명. 그들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거리 30만 킬로미터. 그들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쓰는 시간 약 3천만 시간. 다행히 친척이 있으니까 우리 친척이 있으니까 그 전날 가서 편하게 하룻밤 자고 하지만 안 그러면 숙박까지 하면 비용이 또. 가족이 여행을 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부산에서 인천까지 왕복으로 경비가 50만 원 정도가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수도권 사람들은 그 돈을 안 들고 가거든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우리는 수도권보다 조금 덜 신경 써진다고 해야 되나? 4인 가족 기준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드는 비용 약 4만 원.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드는 비용은 약 58만 원. 동남권 사람들이 인천공항까지 오기 위해 매년 지불하는 비용 약 7,183억. 안녕하세요. 예, 난 체드 커튼입니다. I came from Canada and I'm working now in Busan. 부산에 직항 노선이 있는 국제공항이 있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선택에 영향을 줄까요? Oh, absolutely. If there was just a direct flight from Vancouver to Seoul, I would pick Seoul because it's easier. But if there was an option for a direct flight to Busan, that would make me think, oh, what is Busan? Where is Busan? What can I do in Busan? And it might actually make me change my mind and come to Busan instead of Seoul. 사실 우리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심에 가까워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 4위이고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국제회의란 보통 이제 100여 개국 이상에서 오는데 그럼 유럽, 구미권, 또 아프리카 심지어 이렇게 오는데 이 국가들에서는 다 직항 편이 없이 서울, 인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국제회의가 부산에 유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부산 산업에,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난 30년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당했던 부산 시민들의 신공항 요구 목소리. 그저 여기에도 사람이 산다, 공항이 필요하다 말했을 뿐인데 욕망에 눈먼 투기꾼 소리를 들어야 했던 시민들. 왜 지방에 사는 시민의 행복은 수도권 시민의 행복보다 작아야 하는 걸까?